동사 시제인데 복합 시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을 보고 복합 시제라고 합니다. 단순 시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어가 하나짜리고요. 단어가 하나면은 말 그대로 현재가고 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쉬우니까 뭐안 다루는 것 같고 복합 시제를 다루는 건데 이제 간단합니다. 단어가 두 개면 뜻도 두 개라 그랬죠. 단어가 세 개면 뜻도 세 개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시제가 솔직히 되게 어렵고 외국 책 같은 경우는 시제가 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동사를 안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요. 시제가 가장 중요하고 말 그대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언제 어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내 알리바이가 성립을 할 수 있겠죠. 경찰한테 말할 때라도. 네. 근데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 딱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처럼 말 얘기를 하면 시제가 되게 중요해서 시제를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글쓰기하고 말하기를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시는 한 페이지로 뿅 끝납니다. 네. 어쨌거나 진행형입니다. 단어가 몇 개라고? 두 개죠. 맞습니까? 그럼 뜻도 두 개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끝. 그 다음 완료형입니다. have, be죠. 단어가 두 개죠. 그럼 뜻도 두 개입니다. 옛날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have lost 했어요. 옛날에 과거에 잊어버렸어. 지금도 그 상태. 지금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완료 하나를 더 할 필요가 있는데요. had pp를 해야 됩니다. 헤드 PP는 언제 써? 단어가 두 개니까 또 두 개라고 그랬죠? 끝. 이걸 보죠. 뭐 이렇게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다 끝났네요. 아, 되게 좋다. 세 단어짜리 합니다. 세 단어짜리. have been ing를 합니다. 그럼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라고 그랬죠? 맞죠? 비동사 다음에 ing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의 의미는 동작 플러스 계속인데요. 여기다가 뭐를 추가하려고 하냐면 기간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since. 그러면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for하고 since인데 for는 뜻이 뭐뭐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라면 알겠어? 뭐랑 잘 어울립니까? 저 단어는 have pp랑 잘 어울려요. 그럼 이게 have p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have pp, 여기는 비동사 ing 합쳐가지고 have been ing가 됩니다. 그럼 뜻은 뭐가 되고 동작이 계속되는데 기간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써볼게요. We are studying now. 그러면 이게 동작을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뭐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40분 정도를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추가한다고? 40분 동안이나 말을 추가하려고 해요. 그럼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가장 어려운 미래 완료라는 걸 하겠습니다. 아, 3번의 형태는 선생님들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have been ing라는 말이 훨씬 중요하니까 have been ing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ill have pp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단어가 몇 개? 또 세 개야.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시작했어요. 현재에도 그 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미래 어떤 행동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영어를 처음 배웠나요? 8살? 7살? 5학년? 5학년이 몇 살이죠? 3학년 몇 살입니까? 3학년 몇 살? 10살입니까? 10 years old. 지금 몇 살이죠? 16살인가요? 17살인가요? 17살. 네. 그 다음에 20살이 되면 자그만치 몇 년을 배우는 겁니까? 뭐 9년, 10년을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시작을 했고 현재 배우고 있고 20살이 되면 얼마 정도 배우는 거다 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20살쯤 되면 영어를 몇 년 배우는 거다. 내가 졸업할 때쯤 되면 영어를 몇 년 배우는 거다. 내년이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이 30주년이 되는 거다. 그때 쓰는 말이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어? 이걸 보고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복합 시제가 설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어가 세 개, 뜻 세 개. 단어가 두 개, 뜻 두 개.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단순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1번 상대팀이 플레이하고 있다. 2번 키스가 뭐뭐 하고 있다. 나 해부빈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여기는 A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ave been ing는 뭔 뜻이라고? 옛날부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had been ing는 과거 완료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시제 표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법은 여기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즉 뭐는 have pp는 뭐랑 같이 쓸 수 없다.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고 첫 번째 yesterday나 두 번째 last로 시작하는 말이나 세 번째 억으로 끝나는 말이나 네 번째 연도를 나타내는 말이나 마지막에 언제라는 when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는 불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데 과거를 쓰면 돼요. 이게 시험 잘 나오고 2번은 아주 복잡하지만 특히 말할 때 쓸 때 한국 시험에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과거 진행형은 과거랑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를 과거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수익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번에 뜻은 I was cooking egg when I heard the bang from above니까 내가 계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위에서 뱅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행형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어? 그럼 얘가 과거 진행형이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날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자는 거죠. 그걸 과거 진행형으로 쓰면 되고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간 것을 과거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실은 수직선을 잘 그려놓으시고 이 모양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자 아주 잘 나오죠. 시간이나 조건을 표현하는 부사들은 미래 의미를 하더라도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쓸 수 있나 못 쓰겠다. 뭐죠? A번에서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잠깐 떼고
조동사, 접속사, 조동사. 그럼 이 자리에 뭐뭐 할 때라는 말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뜻이 뭐뭐 할 때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죠.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부사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뭐뭐 할 때인지, 어디가 뭐뭐 할 것이다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when이나 if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콤마를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 비번 같은 경우는 뒤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뭘 찍을 필요 없이, 컴마를 찍을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봐.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면 어디다가 위를 쓰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위를 쓰고 여기다가 위를 안 쓴다 이 말이야. 여기다가 위를 쓰고 여기다가 위를 안 쓴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서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라면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 위를 쓰고 뭐뭐 할 때나 뭐뭐 한다면 부분에 위를 안 쓴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 책처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들에서 미를 나타내는 부분에도 현지시를 써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설명이 기니까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접속사가 몇 개 있나요 혹시? 예, 나오지 않았군요. 몇 개만 적어볼게요. When, after, before, until, as soon as. 조건 나타낸 말은 별로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3번이 시험이 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인데, 아까처럼 자리를 구분해서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뜻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흔히란 말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언제란 뜻도 있고 if가 만약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단어만 예외가 있어요. 왜 다른 단어 예외가 없을까요? 다른 단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뜻이 하나밖에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써도 같은 뜻인데 애프터가 뭐 다른 뜻이 있겠어? 비포가 뭐 다른 뜻이 있겠어요? 다른 뜻이 전혀 없다고. 그래 다른 뜻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단어는 어디다가 던져도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안 생기지만 회나고 이프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C 문장 중간에만 옵니다. 뭐가? if가 언제라는 뜻일 때 뭐가? when이 언제라는 뜻이거나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면 뭐 한다고? 문장 중간에, 즉 동사 뒤에만 와요. 이걸 좀 어렵게 목적어 또는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when이 언제라는 뜻이나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안다라는 뜻이 많이 나올까요? 모른다라는 뜻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영어로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모르니까 궁금해하고 모르니까 의심하고 모르니까 알고 싶고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고 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모른다이면 여러분도 if를 해석할 때 빨리 뭐뭐인지 아닌지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이때 미래일 때는 위를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문제는 아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가 쉬우니까 비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반드시 밑줄을 쳐서
모른다라는 뜻이므로 회는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will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0 years ago의 밑줄을 쳐서 풀면 좋겠죠? 이렇게. 3번에 4, 6 months의 밑줄을 쳐서 4가 뭐뭐하는 동안이므로 현재 완료랑 어울립니다. 4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앞에 모른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if는 만약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도 had pp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되겠죠. A번 해볼게요. A번에 1번 뭐라 했어? 창빈이. 네, 그래서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2번은 뭐라 했어요? 상민 2번은 뭐라 했어? 승민 2번 뭐라 했어? 네,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씁시다. 아마 단순하게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has collected라고 둘 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네, as soon as 절이 as day까지라면 will을 빼는 게 좋겠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것이다 이니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will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여기가 좀 고치기가 어려운데 얘는 언제라는 뜻이고 언제 뭐뭐 했냐라고 함으로 과거랑 어울리는 말입니다. 5번 승리야 뭐랬냐? 네 여기는요 과거니까 과거로 쓰면 됩니다. 쌤 어떻게 next month인데 어떻게 과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이면 이때 next month를 말한 겁니다. 뭔지 알겠죠? 네. 지금 몇 월이죠? 3월이고 얘가 2월이고 얘가 1월인데 1월에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2월에 간다고. 네.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was going to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네. 뭔지 알겠죠? A하고 B를 풀었는데 이제 문제를 해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3번에 went에 밑줄을 치고 not에 밑줄을 쳐서 과거이므로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바로 had pp입니다. 여기까지 끝.